들어오시죠.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변호사로서 주제넘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. 오늘만큼은 두 분 다 솔직하셨으면 합니다. 어쩌면 얼굴 보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당신은 임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? 그래. 내 월급으로 당신하고 애까지 먹여 살릴 자신 없어. 임신 되기 전에 어떻게든 돈 모아보려고 퇴근하고 배달 알바랑 대리까지 뛰었어. 나는 몰랐잖아. 말을 해야 알지. 아, 어떻게 말해. 돈 걱정은 나만 하잖아.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너 일 관뒀잖아. 아니 일을 그만둬야 임신이 잘 된다고 하니까.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. 아, 남편이 괜히 걱정할 것 같아서요. 선생님, 저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야근이나 음주, 스트레스 이런 것만 없어지면 임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도 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 그만두시자마자 임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. 뭐? 그랬던 거야? 내가 아이 원하는 줄 알고? 나는 우리 둘 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했어. 근데 아이는 원하면서 더 이상 나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고 슬퍼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단 말이야.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두 분의 솔직한 대화가 이제 시작된 것 같으니까 댁으로 돌아가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.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. 저희는 대리인입니다. 원하시는 대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. 판결이든 합의든. 아, 변호사님, 같이 식사하실래요? 아, 나는 중요한 VIP 미팅이 있어서. 아, VIP 계약하시면 저 밥 사주세요. 알겠어. 갈게.